자, 이번 시간은 2023년 1월 28일에 시작한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CBT 모의고사 26회로 되어 있죠. 자, 이제 60문제를 갖다가 60분 동안 풉니다. 그럼 한 문제당 1분, 그렇죠? 1분가량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이게 시험에 가면 말씀이죠. 6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60문제. 그러면 한 문제를 갖다가 좀 읽는데 한 30초 정도 넘어요. 그렇죠? 30초 정도 갑니다. 그럼 빨리빨리 탁탁탁탁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있으신 분들이 불합격되는 그런 이렇게 이유가 딱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자, 계산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예? 좀 생각을 하면은 나올 거, 그렇죠? 계속 보고 있으면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합격의 포인트는 바로 계산 문제는, 그다음에 또 뭡니? 머리 많이 써야 될 것은 바로 나중에 한다. 쉬운 거 먼저 다 1번서부터 60번까지 예? 쉬운 거다 쳐보낸 다음에 뭐 계산 문제 있어?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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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뭡니까? 제일 쉬운 것들 다 찾아놓고 나머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 가지고 이 계산 문제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순서대로 쭉 계산 문제 풀고 다 하다 보면 뭡니까? 한 3, 40문제 막 뭡니까? 한 뒤에 한 20문제 예? 이렇게 뭡니까? 이상 뭐 남고 그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20문제 넘게 남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쉬운 문제들이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 배운 대로 뭡니까?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뭡니까?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전기에 대한 거.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는 뭡니까? 바로 정전기를 갖다 제거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갖다 해야죠. 그쵸?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정한 거. 바로 뭡니까? 접지한다. 그다음에 뭡니까?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을 한다. 공기를 이온한다. 해가지고 세 가지가 법에서 정하는 바로 뭡니까? 정전기 제거 방법이에요. 접지. 예. 공기를 이온한다. 그쵸?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 이게 법에서 정하는 바로 이렇게 정전기 제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 틀린 거 잡아라. 공기를 4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래요. 어떻게 에어컨 팡팡 틀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거고 틀린 것은 제 4번 공기를 이게 4도씨 이하로 냉각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답이에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가연물 연소를 소화하는 작용을 뭐라는 얘기예요?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뭐 21% 있어요. 그죠? 21%. 자, 최적으로. 근데 뭡니까? 이렇게 그 소화 방법에는 자,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 억제 소화. 이거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 이게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를 갖다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뭡니까? 질식 소화라 그러죠. 질식 소화. 자, 이게 질식 소화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식 소화는 왜 산소의 농도를 21%에서 몇 퍼센트? 15% 이하로 뚝 떨어뜨리게 되면 불이 꺼져요. 사람도 뭡니까? 산소 농도 15% 이렇게 이하되는 곳에서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사망합니다. 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 공기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면 우리가 죽는다. 사람도 죽는다. 바로 뭡니까? 불도 죽는다. 질식 소화. 그래서 뭡니까?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건 질식 소화다. 예. 자, 3번이 답되겠습니다. 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험을 화재 시 연소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증발잠열을 이용한 주스로 냉각한다. 이거 냉각 소화가 뭐랍니까? 바로 증발잠열이 자, 어떻게 돼? 530 칼로리. 그렇죠? 그램당 물이라는 놈이 1g당 539 칼로리 물을 열을 갖다 흡수해요. 그래서 물을 갖다 소화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증발잠열로 이용해서 바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전도율이 좋은 금속분말로 이거 큰일 나죠, 그렇죠? 열 전도율이 뭡니까? 좋은 거 금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금속분말 제 이리움물이 이리움물, 예? 이리움물 중에서 뭡니까?
바로 뭐냐, 마철금이라고 있죠. 마그네슘, 철분, 금속근. 예. 요거 보니까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예. 자, 온도를 낮추, 어떤 방법으로 온도를 낮출까요? 바로 보니까 물 갖다가 들고 부어야죠, 그렇죠? 근데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하면 뭡니까? 이것들은 수소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뭡니까? 열 전도력이 좋은 것들은 바로 뭡니까? 바로 가루 상태, 분말 상태로 되는 것은 위험물이지, 일위험물이에요. 분말 상태. 일, 불났는데 위험물 갖다 들고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방법, 아,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답입니다. 자, 열 전도율이 좋죠. 금속도는 다 열 전도율이 좋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불안성 기체를 방사하여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불안성 기체, 바로 CO2 같은 거, 예, 뭐 질소가스 같은 것도 뭡니까? 바로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불안성 가스를 갖다가 방사해서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건 어떤 경우냐 하게 되게 되면은, 자, 이게 탄산가스나 뭐 이런 거 뭡니까? 탄산가스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국소방출식이 있고, 전역 방출식이 있는데 전역 방출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건물 방 그래서 소방 대상물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가스를 갖다 꽉 채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15% 이하로 떨어뜨려.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게. 그렇기 때문에 창문 같은 거 그다음에 원기 출입구 그다음에 개구부 같은 거 다 자동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스 집어넣어서 불을 꺼주 그런 거죠. 자, 이게 산소 공급 차단하는 거 불연성 가스. 그렇죠? 근데 불연성 분말을 뿌려서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자,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불연성 분말을 하면 어떤 거예요? 마른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그냥 뿌리잖아요. 그렇죠? 만능 소화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맞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이건 아닌 거. 그다음에 이거 맞는 거. 그래서 2번이 답 되겠습니다. 예. 자, 3번 문제 보겠어요. 예. 4번 문제. 분말 소화약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법에서 정한 거 1종, 2종, 3종, 4종 있죠. 5종도 있는데, 보통 1종, 2종, 3종, 4종까지만 보면은, 자, 이거 뭡니까? NHCO3, 탄산소 나트륨, 그죠? 이것만,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뭡니까? 2종 분말이 어떤 거예요? KHCO3. 자, 그 다음에 3종 분말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인산암모늄, NH4H2PO4, NH4H2, H2PO4, 이렇게. 자, 인산암모늄. 4종은 어떤 거예요? 바로 뭡니까? 2종 분말 있지 않습니까? KHCO3, 바로 탄산소 칼륨. 2종 분말 하다가 뭡니까? 자, 요소. 자, 요소. NH2 해가지고 가로하고 두 배, 요소라 그래요. 요것을 갖다가 혼합해놓으면 뭡니까? 반응이 일어나죠. 그 반응 생성물로 바로 소화를 한다 하죠. 자, 그래서 분류되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1종이고, 이건 3종이고, 이건 2종이잖아요. 물 슬러리 같은 거는 바로 뭡니까? 아, 이건 소화제가 아니에요. 물 슬러리라는 건 뭐예요? 자, 유탕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뭡니까? 물 슬러리라 하는데 이건 소화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되겠어요. 분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 몇 유형물이네요. 아유, 어쩜 이렇게 쉬운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일위험물 우리 이제 이렇게 암기하면 인천 성냥공장 해가지고 오는데 인천 교양국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 뭐 품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품명도 있고 그다음 유별마다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일위험물이 뭐죠? 산화성 고체, 일위험물 가연성 고체. 그다음 3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속 이렇게 물질. 그다음 4위험물 인화성 액체. 5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자, 몇 위험물? 5위험물, 그렇죠? 그다음 6위험물 산화성 액체 해가지고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 5위험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공부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45개 품명도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몸에 성질도 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몸에 지정수량도 다 암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다 위험 등급도 알고 있어요. 예, 완벽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그쵸? 자, 해가지고, 우리 처음, 이렇게 위험물, 노래 하면서 했던, 거기에 나왔던 성질이에요. 자, 자기 반응성 물질 몇 년? 제 5위험물, 제 3번이 답 되겠습니다. 예. 자, 6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중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다른 것을, 자, 위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요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하면 어떻게 되세요? 자, 알칼리 금속은 뭡니까? 칼륨 나트륨도 알칼리 금속이에요.
바로 알칼리 음성. 그렇죠? 우리 주기율표 암기할 때, 자, 수리낙하 루세프 해가지고 뭡니까? 그런데 그것도 알칼리 금속인데, 이거는 뭡니까? 특별히 뭡니까? 따로 뽑아가지고 지정수량을 정해놨어요. 3연분에서. 그럼 뭡니까? 칼라 알리, 알키린 알칼리 또 유금속, 김유수 까지 뭡니까? 제 3연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칼라 알리, 칼륨 나트륨, 칼라 알리, 알킬린 하면 뭡니까? 칼라 알리 하면 뭡니까? 알리 하면은 알킬 리튬, 알킬 공하면 뭡니까? 뭐예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린 하면 황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알칼 알칼토, 알칼이 금속하고 알칼이 토금속, 예? 알칼 알칼토, 그렇죠? 요거 뭡니까? 지정신은 50kg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요것은 뭡니까? 10kg이잖아, 그렇죠? 딱 지정신을 다 암기했잖아요, 그렇죠? 삼류가 바로 뭡니까? 열렌이, 예? 오오, 쌤통이다!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도 암기를 했어요. 오오 할 때 뭡니까? 50kg이에요, 이거. 알칼리 음성은 50kg. 근데 아염수산 염료, 아염수산. 그래서 뭡니까? 요것은 몇 등급이에요? 칼라 알리 해가지고 뭡니까? 요것이 바로 뭡니까? 1등급이고, 알칼리 음성하고 알칼리 토음성 50kg 짜리 두 개 있죠? 근데 유기가산화 뭐야? 유기 금속화 뭐야? 예? 유가산화. 유기 금속 화물이 있어요. 그렇죠? 알칼리 또 유금속, 유기 금속 화물. 요 두 가지는 뭡니까? 2등급. 나머지 쪼르륵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금속의 인화 화물. 김인수, 금속의 인화 화물, 금속 수소 화물. 그다음에 카바이트.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위험도 3등급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2등급이에요. 근데 아염수산 1연분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뭡니까? 1등급이에요. 질산했을 때로 똥질에 해가지고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1등급이고. 자, 6년으로 뭐 이제 세 가지겠죠, 우리. 분명히. 자, 질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과염수산. 이거 세 가지는 몽땅 다 1등급이에요. 자, 요것은 2등급. 2등급이 다른 것은 알칼리 금속은, 바로 뭡니까? 칼륨, 나트륨 빼놓고 바로 2등급이다. 예. 이게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도, 이렇게 뭡니까? 노래한 지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한번 하세요. 한번 딱 그랬고, 예? A4용지 탁 해놓고 탁 한번 써보세요. 노래 가사 촥 하면서 뭐, 아염수산염료 촥 해가지고 뭡니까? 표에 있는 거 탁 한번 잡아내보세요. 그럼 여기 뭡니까? 바로 위험 등급까지 여러분들 다 암기시켜드렸으니까 바로 그거 보고 찾아서 뭐라고 딱 잡아낼 수가 있죠. 그쵸? 예. 자, 6번에 바로 위험 등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화기의 공통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 보겠습니다. 동결 변질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어떤 것들은 뭡니까? 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우면 뭡니까? 부패될 수도 있어요. 약재가. 이런 것들. 포소화 설비 같은 거, 포소화기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자, 이 소화기를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 소요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소요단이라는 게 위험을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소요단이라는 게 소요단이에요. 자, 소요단에 맞춰가지고 능력단위만큼 소화기를 갖다 비추면 돼요. 자, 이 소요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뭡니까? 소방 대상물의 뭡니까? 규모. 그다음에 위험물의 바로 뭡니까? 양에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그 소요단위가 결정되잖아요. 자, 그것에 맞춰서 바로 맞춰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바로 능력단위만큼만 두면 돼요. 거기 더 두면 더 좋죠. 근데 뭡니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무슨 집중적으로? 예, 집중적으로 하면 좋죠. 근데 못하러 뭡니까? 이라고 이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보다 좀 높게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바로 뭡니까? 무작정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려먹 거. 통행이나 피난에 지장이 없는 곳. 그렇죠? 예. 설치된 지점은 잘 보이도록 소화기 해가지고 소화기가 있는 곳에 뭡니까? 이렇게 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틀린 것은 어떤 거예요? 2번이 답 되겠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소요 단위를 갖다 구해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소요 단위 능력 단위도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소화기를 비치하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어요. 자,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능력 단위. 예. 위험물의 양에 대한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화기 한 개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소화기 한 개?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소화 능력에 따라 측정한 수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A급 뭐 3단위,
B급, 뭐 2단위. C급은 뭡니까? 단위가 없어요. 능력. 요게 뭡니까? A급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화제. 요거 뭡니까? B급이라는 건 유류화제.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뭡니까? 능력단위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능력단위. 그래서 일반화제, 유류화제는 능력단위였는데, 이걸 갖다 이제 소화기를 성능 갖다, 이렇게 실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화기의 능력을 갖다, 인정해 주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소화기들 보면 전부 다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A급, A, 요거, 뭐 B, E. 아, 바뀌어 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능력단위입니다. 능력단위. 그래서 요건 뭡니까? 기준단위인데, 보통 A급 같은 거는 소나무나 오리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싸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소화기를 끄는 걸로 하고, 자, B급 하는 건 B급 화재는 휘발유, 이 철판에다가 바로 휘발유 부어가지고 그 양이 있어요. 해가지고 뭐 이제 불 붙인 다음에 소화기를 사용해요.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끄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몇 개까지 끄느냐 해가지고 능력 단위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소화 능력에 따라 측정한 수치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위험한 안전관리법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지정 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보관할 수 있는 경우 뭡니까? 보관소예요. 위험을 저장, 처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죠? 예, 능력단위. 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의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1종, 2종, 3종, 4종 있네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2종이에요. 케이, 그죠? 이건 뭡니까? 2종 분말에다가 바로 요소를 갖다 써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4종 분말이고. 자, 3종 분말은 NH4, H2, 비어포. 424전법, 424. 이거 뭐 맞는 거죠. 그죠? 3종 분말. 인산, 암모늄. 바로 제1 인산 암모늄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종 분말 하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 4종 분말이 요거예요. 그죠? 요거 뭡니까? 이건 1종이죠. 1종. 이게 틀렸어요. 이거. 그죠? 틀리고. 요게 맞는 거고. 이거 2종이 아니라 뭡니까? 2종은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죠? 1종은, 요거죠. 그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뭡니까? 2종 분말이 틀렸어요. 2종 분말은 요것만 있으면 2종 분말이에요. 그죠? 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자, 분진 폭발을 킨다. 연소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연성 물질이에요. 폭발하는 것들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가연성이어야지 폭발합니다. 그렇죠? 불연성인 것은 폭발 안 해요. 그럼 뭡니까?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해서 뭡니까? 불연성 물질을 찾아라 하는 얘기예요, 불연성 물질. 자, 금속분. 이거 뭡니까? 금속분. 제 2류물이잖아요. 예? 근데 밀가루, 농산물, 이런 거, 밀가루, 전분가루, 뭐, 커피가루, 이런 거 전부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플라스틱도 뭡니까? 이건 뭡니까? 합성 수지잖아요. 이거 돼요. 근데 염수산 칼륨, 아이고, 이거 인류 위험물, 위험물을 갖다가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쵸? 이건 큰일 나죠. 그쵸? 화재를 갖다가 확 뭡니까? 더 발전시키죠. 이건 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해가지고,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분진 폭발을 안 해요. 이거는. 그쵸? 예.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거 4번이 답되겠어요. 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불연, 가연성 물질이니까. 근데 인류 위험물이잖아요. 인류 위험물은 불연성이에요, 불연성. 그쵸? 강산화제예요. 그쵸? 인류, 산화성, 고체!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건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 분진 폭발 안 합니다. 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칼륨. 예, 칼륨. 지정실험이 있잖아요. 칼라, 알리, 칼륨, 나트륨. 칼라, 알리, 알킬리트,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그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두 개, 있죠? 이렇게, 이거 10kg, 10kg. 3류가 14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20. 확린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위험등이 1등급이죠? 그래서 지정체랑 뭡니까? 이거 10kg, 10kg. 칼륨, 금속나트륨,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그다음 황린까지. 자, 해가지고, 지정실황에, 요거 10kg은 뭡니까? 황린 빼고. 그죠? 황린 빼고. 황린 20kg이니까. 자, 칼륨에, 바로 지정실황은 10kg이다. 예. 이거 뭡니까? 아주 누워서 숨 쉬기네. 그쵸? 이거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위험물의 품명 45개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바로 뭡니까? 지정신을 암기하는 거, 그것만 딱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뭐, 다 그냥 나와요. 그쵸? 예, 몇 킬로그램? 10킬로그램?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뭡니까? 노래 열심히 하시고,
지정신을 암기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위험을 시험해서 그거 모르면 뭡니까 참 곤란해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서 뭡니까 이렇게 사회 진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 그렇죠? 위험을 자격증 있는데 그거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꼭 알아야 돼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력 안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등력. 자, 등력은 제 2석유래요, 그렇죠? 예, 등력은 바로 2석유래요, 그렇죠? 2석유류. 제 4렴을 2석유류. 그쵸? 예, 2석유류. 예. 제 4렴을 특수나무. 토끼알 제2, 제3, 제4, 똥 하잖아요. 그쵸? 거의 토끼알 제 2석유류에 봅니다. 대표되는 게 등려 경주잖아요. 그쵸? 자, 이것에 관해서 다 틀린 것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물보다 가볍죠. 그쵸? 기름이에요. 휘발유 등유기관이 다 물에 떠요. 그냥. 그래서 뭡니까? 주수수하면 큰일 나는 게 왜냐면 퍼져나가요. 확산이 돼버려요. 자, 맞습니다. 자, 착화 온도가 120도씨다.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자, 착화 온도는 이것이 뭡니까? 아, 한 220도씨 정도 돼요. 자, 휘발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뭡니까? 정유소에서 바로 뭡니까? 요 순서대로 뭡니까? 이렇게 기름을 갖다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약 300도씨 되고 등유는 뭡니까? 220도씨 정도 되고 경유는 뭡니까? 200도씨 정도 돼요. 예, 네, 이렇게. 근데 뭡니까? 120도씨래 틀렸어요. 그렇죠? 자, 석유를 본 적 비점이 뭡니까? 약 150에서부터 300도씨 유분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휘발유는 말씀이죠. 자, 휘발유는 30에서부터 37이 20이래요. 210도씨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휘발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정류할 때 그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뭡니까? 등류는 뭡니까? 몇 도씨 정도에서 나올까요? 등류는? 자, 등류는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150에서부터 한 300도씨 요 정도에서 뭡니까? 등류가 나와요. 경류는 요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50을 더해요. 50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0에서부터. 바로 50 더해요. 이것도. 그러면 350 정도에서 나오는 것이 경류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기름을 갖다가 막 떼가지고 뭡니까? 떼가지고 뭡니까? 증류탑에다 하면 뭡니까? 여기서 휘발유 등유 경유 쭉 해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잡아내는 거야. 그쵸? 이렇게 여기서 잡아내는 거. 여기서 잡아내고. 냉각시켜가지고. 예. 그 증류탑 있잖아요. 요런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다. 자,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석유류의 비점이 150에서부터 300 맞아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죠. 얼마나 무거워요? 바로 4.5배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휘발유는 뭡니까? 3 내지 4배 무겁고. 자, 위험을 정리해서 바로 뭡니까? 이렇게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등유하고 경유예요. 예, 증기 비중이.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착화 온도가 120도씨가 아니라 220도씨 정도 돼요. 2번이 답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제 오렴물에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아유, 오렴물. 자, 오렴물 어떤 것이 있어요? 똥지레, 유가사나 니트화, 아조, 디아조, 시들어진, 아, 질산. 그죠? 아, 질산인데, 그, 아까지, 아가 뭐예요? 히드록신 아민하고 히드록신 아민 염료. 자, 그래서 뭐냐면, 아세트산 에스테르, 아세트산 에스테르는 사료물이에요, 사료물. 초산 에스테르. 그죠? 초산 에스테르. 근데 질산은 이것이 바로 오리오물이죠. 똥지레. 똥이 뭐예요? 동식물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사료물이고, 똥지레 하면서 뭡니까? 오리오물이잖아요. 요거 오리오물. 포름산 에스테르. 하기는 뭡니까? 포름산. 바로 뭡니까? 초산 에스테르. 예, 초산 에스테르. 이거 포름 에스테르. 이거 사료물이에요. 프로피온산 에스테르. 이것도 사료물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산 에스테르 하면은 아세트산이 뭐예요? CH3COOH가 바로 뭐 아세트산이잖아요. 요것하고 알코올하고 해 가지고 여기 CH가 붙으면 뭡니까? 바로 뭐 이것을 에스테르라. 근데 뭡니까? 포름산은 HCOOH가 포름산이잖아요. 여기다 뭡니까? 요 수소 자리에 뭡니까? 바로 CH3가 붙은 바로 C2H5가 붙은 뭡니까? 알코올하고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이 빼는 거예요. 그 황산 집어넣어서. 근데 프로피온알데히드는 어떻게 산소 이렇게 COH, C2H5, COH, COH가 바로 뭡니까? 프로피온 산이에요. 그렇죠? 여기 산에서 뭡니까? 여기에 바로 뭡니까? 이런 거 하면 이것을 갖다 우리 에스테르라 그래요. 산과 알코올의 축합물. 알코올. 자, CH3를 여기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C2H5OH를 갖다가 사용했던 나오면은 뭡니까? 에틸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과 알코올의 축합물, 물 빼는 거예요. 물 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황산을 가지고 뭡니까? 물을 잘 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리오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보게 되면은 이름이 다 에스테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테로 바로 네 가지 중에서 오리오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똥질의 질산 에스테로가 보면 오리오물이에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옥외 탱크지 장소에서 제4류물에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장치 중, 바로 통기관, 예.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탱크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그냥 구부려가지고, 자, 어떻게? 여기에 45도 이상 구부려가지고 뭡니까? 자, 여기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들어가. 그때 꺾어서 이렇게. 예, 해가지고 45도 이상. 근데 여기서 이거 땡, 여기 통기관의 지름이 얼마예요? 30mm. 30mm 몇 cm? 3cm 이상. 예, 3cm 얼마 안 되잖아요. 파이프. 예, 그거 설치하면 돼요. 자, 압력 탱크 제외되고 10, 20, 30. 예, 이게 답이죠. 그죠? 예. 자, 1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법령상 제4류 연물 중에서 1석이나 2석이나의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 뭡니까? 제4류 연물을 하게 되면 인화성 액체는 뭡니까? 인화점을 가지고 뭡니까? 구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수형을 빼놓고 석유류만 보면 21도, 1석유류, 21에서부터 70, 2석유류, 70에서부터 200, 그 다음에 200에서부터 250. 예?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인화점이에요. 인화점, 그죠?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렇게 석유류를 갖다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인화점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한다. 자, 그래서 비중 아니에요. 공기 밀도, 요거 인화점 가지고 뭡니까? 연소분이 아니에요. 자, 인화점 가지고 석유류가 구분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인화점으로 구분한다. 3번이 답 되겠습니다. 자,